이 스타와 동물, 누가 어떻게 닮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닮은 꼴을 찾아보는 재미도 참 쏠쏠한데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나 고양이가 아닌 특이한 동물들과 닮은 스타들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인형 미모를 자랑하는 톱스타 송혜교. 워낙 완벽한 이목구비를 가진 만큼 그녀와 닮은 동물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잘 없는데요. 지난 2009년 전 세계 최초로 아시아 팬더 친선 대사로 임명돼 팬더 기지를 방문했던 송혜교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완전 새끼 팬더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조심하라 그래서 약간 조금 겁은 먹었었는데 근데 그 먹이 좀 주면서 애들이 잘 따라와 주니까 되게 귀여워서 금방 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랑스럽고 아기 같은 뽀송뽀송한 팬더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송혜교. 그녀와 팬더가 함께하는 모습에 아기 팬더 같은 송혜교의 또 다른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비슷해 동물과의 싱크로율을 보이는 스타가 있는가 하면 실제 생김새가 흡사해 완벽 싱크로율을 보이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송은이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저 vs 봉선 1탄이라는 글과 함께 신봉선의 원숭이 닮은 꼴 사진을 게재해 누리꾼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닮았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압도적이었다고 하네요. 또 성도 오씨로 평상시 별명도 오랑우탄으로 통한다는 개그맨 오정태. 지난해 오랑우탄과 한 주간의 동거에 도전해 마치 잃어버린 황제를 만난 듯한 광경을 보여줬었죠. 스타와 동물의 닮은 꼴. 뭐니 뭐니 해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강아지를 닮은 스타들이 단연 많습니다. 가수 김범수의 얼굴을 쏙 빼닮은 개가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진 속 안경과 의상을 합성한 강아지 모습이 노래하는 김범수의 모습과 꼭 닮은 모습이었죠. 또 작은 눈이 매력인 가수 비. 그의 웃는 모습이 비슷한 강아지 사진이 공개돼 인터넷을 달궜었고 가수 희성 역시 개가 짖고 있는 사진과 그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비교한 사진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합니다. 지그시 감은 눈까지 유사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죠. 이마룡 또한 복실한 털에 순한 인상의 개와 닮아 웃음을 유발했는데요. 비숑 프리제라는 종의 강아지라고 하네요. 또 유난히 연예계에는 고양이 닮은 꼴 스타들 역시 많은데요. 신혜성, 한이슬, 고소영, 이준기 등 내로라 하는 미남 미녀들은 모두 고양이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최근 단연 고양이과의 최고봉은 바로 원더걸스의 소희. 생김새는 물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성격마저도 고양이와 꼭 닮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동물과 스타 모두 인터넷을 휩쓸었던 적이 있죠. 남아프리카에 사는 소목의 낙타과 동물 라마는 날씬한 몸과 작은 머리를 자랑하며 귀찮게 할 때 으르렁거리는 센스까지 발휘한다는데요. 이런 라마와 똑 닮은 스타가 있었으니 바로 FX의 래퍼 엠버였습니다. 또 슈퍼주니어의 동해, 빅뱅의 탑, 샤이니의 동현, 그룹도 맡은 역할도 서로 다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한 동물을 닮았다는 것인데 본인들도 인정한 그 동물은 바로 공룡이었습니다. 선이 굵은 얼굴과 특히 인매가 공룡을 닮아도 너무 닮았었죠. 또 최근 카라의 구하라가 잉어 닮은 꼴로 등극하면서 바다 생물과 닮은 연예인들이 새삼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월 구하라는 자신의 트위터에 잉어래요 잘 거야 몰라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한 후 잉어 판박이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우 권혜연은 원조 바다 생물과 닮은 꼴 1인자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 나오는 세바스찬 캐릭터와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고요.
또 작곡가 방시혁은 바다 생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생명체와 닮은 꼴로 공개돼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 한때 배우 신현준의 닮은 꼴로 유명세를 탔던 동물, 바로 북방코끼리 바다 표범도 있었죠. 뭔가 완벽해 보이는 우리의 스타들. 하지만 이렇듯 동물과의 닮은 꼴로 웃음과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함은 물론 왠지 모를 친근함까지. 개성 넘치는 스타들의 이런 다양한 모습에 더욱 대중들이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